안녕. 아,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다. 봉주르. 그간 브이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이렇게 식사하고 파티하고 할 때 와인을 좋아해서 많이 보였는데 좋아하는 와인 좀 더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봐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각을 잡고 와인 큐레이션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샴페인 6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샴페인들은 다 블랑드 블랑이라는 종류의 샴페인인데요. 샴페인 하면은 이렇게 탄산이 있는 와인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샴페인도 알고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블랑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하얀색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블랑드 블랑, 흰색 중에 흰색, 화이트! 그 중에서도 샤도네이 100%로 만든 샴페인을 블랑드 블랑이라고 하는데 저는 샴페인 다 맛있게 잘 마시지만 그 중에서도 블랑드 블랑을 제일 좋아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짠! 필리조의 필스의 누메로 8번인데요. 이 샴페인은 제가 제일 최근에 지난주에 지인들이랑 마셨거든요. 가격대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샴페인이어서 여럿이 모일 때 한 병, 두 병이 아니라 여러 병을 마실 거야 할 때 스타터로 좀 가볍게 마시기 좋은 샴페인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샴페인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큐카드를 준비했어요. 땡큐피디님. 샤도네이 품종 특유의 여성스러움과 고급스러움이 그대로 담겨있다. 세련된 산미가 입안에서 생동감 있는 거품의 터치감을 지탱해줍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맞아요. 좀 이렇게 가볍게 명쾌하게 시원하게 딱 마시기에 좋은 느낌이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이 필리조의 필스를 들여오는 수입사인 이 파라다이스만을 위해 가지고 만든 블랑드 블랑 에디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파라다이스에서 맛볼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스페셜하지 않을까 해서 선물이나 자리에 가지고 가기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해 드립니다. 짠! 이번에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파란! 이거는 제가 지난번 연말 선물 추천할 때도 추천해드린 샴페인인데요. 페리에주의 블랑드 블랑입니다. 이 샴페인은 제가 샴페인을 좋아하게 된, 그 중에서도 블랑드 블랑을 좋아하게 된 이후의 샴페인이에요. 이 전까지는 사실 제가 샴페인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레드와인을 좋아하다가 화이트와인을 좋아하다가 이제 좀 새로운 거 뭐 다른 거 마셔보고 싶다 할 때쯤 샴페인에 딱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던 와중에서도 페리에주의 블랑드 블랑을 마시고 난 이제부터 샴페인을 좀 제대로 마셔볼까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샴페인이었어요. 이 병의 곡선이며 이렇게 투명한 병 때문인지 몰라도 딱 마셨을 때도 되게 막 이렇게 내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샴페인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제일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샴페인은 저뿐만 아니라 이 저희 안씨 집안의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작년 언니 생일 때 마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와인 샴페인을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다고 아빠 제일 많이 마셨어. 그날 이후로도 계속 샴페인 얘기하면은 이걸 말씀하시더라고.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렇게 설명에는 플로럴 아로마의 크리스피한 시트러스 향이 어우러지는 제품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탄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샴페인을 잘 안 마셨던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탄산감이 그렇게 세진 않았어서 처음에 입문으로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한번 추천해 드렸으니까 이번에 좀 다른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고이고이 모셔왔어요. 짠! 품이 벌써 다르죠? 이거 제가 되게 아끼는 샴페인이거든요. 이 페리에주의 베레포크 블랑드 블랑인데요. 베레포크라는 단어가 화려한 시절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예요. 좀 더 스페셜하고 우아한 그런 샴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 병에서부터도 뭔가 이 화려함이 느껴지죠?
이 병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도 화가 에밀 갈레가 이 꽃이 아네모네? 그 꽃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병에 그려줘서 이 베레포크 라인에는 블랑드 블랑도 그렇고 끼베도 그렇고 로제도 그렇고 다 이 꽃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카시아, 라일락, 엘더플라워의 매혹적이고 길고 우아한 여운을 가진 샴페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한층 더 기품이 있었던 맛으로 기억을 해요. 사실 가격은 좀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와인이어서 저도 정말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이랑 마실 때 딱 오픈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자리가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를 다 마시고 병이 너무 예뻐서 라벨이라는 거 깨끗이 다 제거하고 예쁘게 세척해서 딱 두기만 해도 예쁘고 여기 이렇게 꽃 꼽아놔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특별한 와인도 하나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거랑 같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짠! RSRV라는 샴페인인데요. 이 샴페인은 일단 어떻게 한번 보여줘? 짠! 케이스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케이스제로 선물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메종멈이라는 샴페인 있잖아요. 그 샴페인 브랜드에서 원래는 VIP들만을 위해서 만든 샴페인인데 이렇게 이제는 시중으로 나왔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미슐랭 레스토랑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샴페인 좀 마시는 MZ세대들이 좀 마실 것 같은 그런 뭔가 영한 느낌이 나는 이 라벨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이렇게 딱 접혀져 있죠. 이거가 콜링 카드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뭐 방문을 하고 선물을 하고 할 때 쓰던 메시지라고 해요. 이렇게 오른쪽을 접으면 방문, 왼쪽을 접으면 작별을 뜻하는 메시지고 양쪽을 다 접으면 런치해요 라는 되게 다양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웰컴! 나랑 같이 마셔. 이렇게 병으로 봤을 땐 굉장히 청량하지만 그런 단맛, 레몬의 상큼한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던 네, 샴페인이었어요. 제 연말 브이로그에 보면은 제가 집에서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 파티할 때 이걸 마셨죠. 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레몬과 자몽의 시트러스 향과 복숭아의 달콤하고 상큼한 향을 만날 수 있다. 이거는 블랑드 블랑이고 그 퀴베 샴페인이 또 있어요. 저는 그 퀴베 샴페인도 되게 좋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디에볼 발루아 프리스티지 브리인데요. 이거 병이 너무 예쁘죠? 우아해. 마치 나처럼? 이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처음 마셔보고 이거 뭐예요? 이러고 사진을 바로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시고 여기 이름에 있는 프리스티지 브리라고 있잖아요. 이 브리가 드라이하다라는 말의 프랑스어인데요. 그리고 이름에 있는 이 프리스티지는 같은 품종에서도 좋은 포도만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만든 샴페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고른 건 이 프리스티지 브리여서 달지 않고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깔끔한 그치만 향긋한 그런 맛도 느껴지는 그런 샴페인이었어요. 향을 맡자마자 매력적인 장미꽃잎, 시트러스함과 풍성한 사과향이 느껴져요. 산뜻하면서도 정제된 기포감이 느껴지고 우아하고 입맛을 자극하는 스타일의 샴페인이었습니다. 탄산이 너무 빵 세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잔잔해도 재미가 없고 샴페인을 조금 처음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도 아마 잘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병만 봐도 너무 이뻐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샴페인이어서 처음 마신 것도 제일 오래된 친구 셋이서 마셨고 뭔가 여자친구들이랑 되게 막 걸스 나잇 아웃 할 때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너무 이쁜 샴페인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샴페인은 타란! 이 리나르라는 샴페인인데요. 이 리나르는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조금 대중적인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병부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지고 가도 와! 뭐야?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또 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구승관 씨가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녹화 다 끝나고 와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 주셨잖아요. 그때 선물 주신 샴페인이 이거거든요. 언젠가
같이 밥 먹어요. 같이 마셔요. 이거는 그 샴페인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렇게 잘 킵해두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오늘 소튜브와 함께 같이 한번 오픈해보면 어떨까 하고서 저희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마셔보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내가 또 샴페인 또 따는 법을 배웠잖아요. 샴페인 하면 막 와 흔들어서 빵! 와!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고수들은 기술을 이렇게 딱 쓰셔가지고 칙! 우아하게 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워왔거든요. 요즘 연습을 하고 있는데 성공을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몰라. 성공하길 바라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비고요. 이 샴페인은 6번인가? 감겨져 있다고 했거든요. 6번 맞나? 맞았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개와 코르크와 병을 이렇게 같이 잡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잠깐만, 너무 핸드크림 왜 발랐어? 다들 응원해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탁 돌리면 지금부터 기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기울이면서 위로 오픈을 하면 제발. 왜 이래? 흔들렸나 봐. 망했다. 그래도 소리는 안 났죠? 훌륭하다. 아, 손 어떡하죠? 저 빨간 장갑 꼈나요? 아,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잔을 좀 챙겨와 봤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달토라는 브랜드의 샴페인 글라스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잔 브랜드예요. 왜냐면 달토가 제일 얇고 제일 가늘어요. 닿는 면이 얇고 적을수록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와인이랑 샴페인 맛을 제일 잘 살려주는 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관리하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설거지하다가 한 두 개 정도 깨먹었거든요. 술 많이 마시는 친구들 왔을 때 이건 안 줘요. 딱 한 병 정도 마실 사람? 근데 저는 이 쉐입하고 이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달토잔을 챙겨와 봤고요. 짠! 너무 이쁘죠? 이거는 제가 그 페리에주에 샴페인 샀을 때 샴페인을 한 병 사면 이 글라스도 증정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또 샀잖아? 그때 특별하게 인그레이빙 서비스를 해줬어요. 이 두 잔은 제 이름 새겼어요. 이건 제 잔이에요. 샴페인 잔은 사실 위로 하이 글라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것도 샴페인 잔이거든요? 아, 이 잔에 스토리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다가 이렇게 샴페인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여왕 잔이라고도 막 불리더라고요. 기분에 따라 골라서 마셔요. 여기다 따라서 마셔도 뭔가 기분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픈해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한 잔 다 돌리려고요. 자! 마셔! 마셔! 제가 따라드리도록 할게요. 그의 눈동자의 컴베. Yours? 소튜브 컴베. 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시트러스함도 있고요. 달달한 배맛도 나고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너무너무 좋을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은 사실 항상 양식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완전한 차이니즈, 막 멘보샵, 이런 유린기, 이런 튀김 요리들이랑 먹었을 때 이렇게 좀 탄산감도 있고 약간 청량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딱 씻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식하고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식이랑 먹었을 때도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6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궁금하다 하신 샴페인들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샴페인 한번 마셔볼까? 궁금한데? 해서 하는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래요. 그러면 또 한번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오늘 이 잔은 다 함께 나눕시다. 들어와, 들어와. 한 잔씩들 하세요. 안녕. 저는 여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자, 하나, 둘, 셋, 건배!